안녕하세요. 제주도 한 달 살기 4편에서는 가을 단풍 시즌에 맞춰 제주도의 단풍을 담아봤습니다. 한라산 둘레길 자락에 있는 단풍 명소인 천하계곡과 거대한 섬나무와 단풍까지 즐기며 힐링 산책할 수 있는 사련의 숲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천하계곡 들어가는 입구부터 아름다운 단풍이 맞이해줍니다. 제주도 한라산 둘레길 자락에 위치한 천하계곡에 설악산 못지않게 붉게 물든 예쁜 단풍에 산성이 절로 나왔어요. 제주도의 특성상 혐오함이 많아 비가 와도 계곡에 물이 금방 스며들어 계곡에 물이 없어 계곡에서 마음껏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한라산엔 나무도 많지 않고 단풍나무도 거의 없어 단풍을 많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천하계곡은 설악산에 견줄만한 단풍이에요.
한라산 둘레길은 길어서 계곡에서 간단히 단풍만 즐기고 사려니 숲길로 이동했어요. 서귀포시 사려니 숲에서 출발하여 비자림 사려니 숲길에서 마쳤어요. 쭉쭉 뻗은 거대한 삼나무가 끝없이 펼쳐지는 사려니 숲길에서 피톤치드 흠뻑 받으며 힐링 산책만 해도 좋겠어요. 길게 높이 뻗은 삼나무가 자작나무를 연상케 하네요. 은은한 향나무 향을 맡으며 힐링 산책하다 보면 이제 숲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10km 거리를 3시간 정도 걷게 되는데 내리막길로 좀 더 수월하게 걸으려면 제주 비자림 사려니 숲 입구에서 출발하면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